물에 닿는 느낌도 따스해요. 근데 확실히 건조하네요.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어? 저기, 저긴가요? 네, 저 앞에. 저 지금 바닥에 비닐 깔아놓은 건가요? 아니요, 다 탄 거예요. 산림 보호팀장 송준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팀장님,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서 너무 좋은데 산불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때요, 실제로? 아, 실제로 요즘에 소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각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논밭에 쓰레기나 잡초를 네. 소각을 예, 이게 원래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허가를 해드렸는데 네.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도부터는 소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무단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 그런 원인으로 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에만 해도 네. 그 화재, 산불 건수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사실 잠깐 그 현장 한 군데를 보고 왔거든요. 그 화재는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하시다가 네. 산으로 옮겨 붙으셔가지고 발생한 산불입니다. 산불 예방 기간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 진화대나 감시원을 선발해서 비상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안에는 백화산이 있는데요. 그 원래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입산 통제 허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네.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허가를 받고 입산을 하셔야 되고 뭐 라이터나 이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입산을 하시면 됩니다. 논밭에 불을 태우는 것 자체는 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다 불법사항이 됐고요. 그래서 뭐 소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산불이건 뭐 집불이건 다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면은 네. 거기 상황관제센터에서 소방서랑 태양군청으로 연락이 일단은 뭐 바람 방향을 초보자가 알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은 산 아래로 대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산 아래쪽으로? 네. 네. 그리고 그냥 끌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인명피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네. 신고를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읍면마다 산불 진화대원이 있어가지고 네. 그 진화대원이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출동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면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네. 남면 연사무소에서 먼저 진화대가 출동을 하고 그리고 진화가 확산되거나 그러면은 태안군 진화대원이 추가로 출동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보면 산불 나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사명감 아니 사명감이라고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추천하기도 좀 지원하기도 됐고 또 이제 적성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불을
조심합시다. 야.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소중한 산림, 이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복원되기까지 굉장히 힘들죠. 복원하려면은 일단은 나무를 벌치하고 식재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은 네. 30년에서 40년 이상 가야죠. 제가 살아온 네.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은 저희가 특별사범 경찰관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고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작년만 해도 그 이렇게 신고를 해서 논밭드렁을 태우는 법령이 있었는데 그 법령이 바뀌면서 이제는 논밭드렁을 태울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무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읍면마다 파색이라는 거를 지원을 사서 드렸고요. 그분들이 또 감시원들이 그 파색이를 가져와서 그 논 밭에서 나오는 고추대라든지 이런 걸 파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무단 소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산림을 보호합시다. 보호합시다.